이해돼? 네. 누구 이해 안 되지? 네. 몇 개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 개수 속이지 마. 저희는 한 200% 아니에요? 그치. 2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막 좀 꼬일 뻔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어떤 선수를 픽을 했는데 퀀텀 갔어요. 그때 저희가, 네. 표정 관리 좀 안 됐어. 네. 진짜 표정이 민망과 뻘쭘과 막 위에 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원하는 선수들이 다 와줘가지고 네. 만족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르잖아요. 네, 역사가 다르고 재밌는 컨텐츠 다양한 것도 있지만 정말 농구의 최고를 가리는 자리라면 농구의 최고인 아카데미 스킬 팩토리로 많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저한테 야 김이사가 안 오면 어떡하냐 야 진짜 김이사가 안 오면 어떡해 버틴 뭐하냐 돌진 아니고 어필할까 생각해 발 사이즈가 몇이냐 이 사이즈? 쿠비 듀클리 정도 줘버린다 무조건 빡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들의 이제 이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추억이 이제 뭐 설렁설렁하고 즐긴다고 해서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결과로서 만족을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승을 해야지 된다고 이제 나온 선수들이고 그리고 우승을 해야지 그 추억이 되는 거고 지면은 저는 그 추억이 일단 도태되는 선수들을 끌고 갈 생각은 없고요 네. 네. 조금 더 적극성이 있고 더 열정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늦어가지고 다 왔나요? 또 왔네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웜업, 볼 핸들링, 게임 스킬, 101 알지? 오늘의 훈련 스케줄 근데 여기에 사이드로 체력 훈련 아까 민수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20일 날 3대3 해야 돼 3대3 3대3 해서 니네 지잖아 우승 못하잖아 게임도 못해보고 한 명 탈락해야 돼 팀 미션은 탈락자가 발생하니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돼? 네 누구 이해 안 되지? 네 20 알아? 20? 예 20 20일 날 3-on-3에 3-on-3 루 집에 갈 수 있어 빠이빠이 이렇게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 네 커뮤니케이션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서도 오늘 훈련인데 어제 왔더라고요 루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은 3대3에서 1등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팀원들이 그대로 갈 수 있어 우리가 농구는 다 잘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잖아 신장이 작단 말이야 기량적으로는 우리가 좀 위지만 근데 또 3대3이라는 건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역할을 나눠서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는 신장이 작으니까 체력 싸움을 해야 돼 민수쌤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 원래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직업이 쌤도 오늘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수업하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되게 진지하게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진지해야 돼 One, two, three, money! 우리는 머니야 머니 돈 벌어야 돼 베이스라인 자 세 줄 넓게 서 넓게 넓게 쓰고 삥 누르면 잔발로 스탑해 잔발로 삥 누르면 여기에 프리드로라인에서 잔발로 멈춰 또 삥 누르면 하프라인까지 뛰고 잔발로 스탑하고 고 아 멈추고 원 투 쓰리 고 그렇지 고 오케이 고 원 투 쓰리 고 루만 지금 정확히 하고 환조랑 이사기는 3스텝 하라 그랬는데 너네는 도움 닫기까지 해서 4스텝 해버리잖아 한발 원, 투, 또 원, 투, 고! 원, 투, 또 원, 투, 고! 힛! 또 3발 아, 사이드스텝 안 되잖아, 김사! 하나, 둘, 고! 고! 팍팍 하고 팍팍 해야지! 아, 이사기 몸 푸는 거 완전 쌩짠데? 호흡하고, 호흡하고 엘보까지 힛! 빠바바바 사이드 백패다 깝깝한데 아, 야 나 지금 우승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사이드 스텝 못하는데 어떡해 우리 지금 수비 1대1이니까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사이드 스텝이 아니고 어떡해 사이드 백패다 고 루 나와 고 사이드 오마이갓 고 헤이 고 노 굿 사이드 고 야 봐봐 한 발씩 끊어서 가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룰 리프팅 하잖아 그 다음에 환조는
여기서 왼쪽 가면은 왼발이 먼저 나가야지. 그래야 길을 막지. 수비도 똑같잖아. 꽤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 발이 먼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발이 먼저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이해했지? 네. 우리 사이드 스텝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는 쪽 발부터 먼저 가는 거야. 네. 오케이. 레디. 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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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 한 발씩. 오오오오오오오 아니야? 한 발. 이발. 아, 레디 한 번 더. 고! 다시 두 바퀴. 고! 야, 멋이 없어. 크로스 자신 있게 하고 팔도 사이즈 손도 들어줘야. 손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어리버리하게. 고! 죽을 것 같아요. 3대3은 이제 무조건 체력 싸움이거든요. 저 드래곤볼의 그 손오공처럼 오늘 아예 죽여놔야 체력적으로. 그래야 이게 다시 업그레이드, 맞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제자리에서 볼 헤딩 좀 할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드리블 연습할 건데 그냥 스탠스 와이드하게 넓히고 힙 낮추고 체스트업 턱 들어서 시야 확보하고. 이해되지?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드리블은 내가 내 골반까지 최대한 강하게 쓸 거야. 파워에 완전 포커스 맞춰서. 그리고 오프핸드는 항상 볼 쪽으로 손바닥이. 언제든지 잡아서 픽업하고 슈팅 쏘고 수비손 들어오면 싸울 수 있게 쉬지 말고 준비해도 이렇게. 이해되지? 그리고 쌤 휘슬 부르면 손 바꿔서 바로 스위치. 세게? 세게. 펀치 들고? 어, 빵, 빵, 빵. 오케이, 여기, 고! 손 바꿔, 바로! 일단 앞에 봐! 고! 몸이 기울었잖아. 왼쪽으로. 가운데 딱, 가운데. 한쪽 조금만 낮게. 더 강하게. 왼손 왼에 더 강하게 더. 5, 4, 3, 2, 1, 스탑. 어, 드리블도 너무 약해. 제자리에서 스킬이 아닌데. 오 마이 갓. 밀리면 안 돼. 힙에 힘 줘. 높게. 낮게. 힙에 힘 줘. 힙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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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그렇지. 높게. 자, 코어에 힘 줘. 코어에. 업. 다운. 힙 다운.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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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다운. 원, 투. 다운. 다운. 리듬 타야 돼. 이렇게. 레프트 핸드, 레프트 핸드. 이 차이 똑같잖아. 리듬이. 땅, 따당이라고. 따다! 뒷무릎을 낮춰줘야 돼. 일단 뒷무릎. 아, 속았어, 속았어. 김인상 속았어. 상대들이 심각한데? 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좀 더 많이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일로 와봐. 이제 민수쌤이 여기서 엘보에서 수비 좀 해줄 건데. 오프핸드 할 때는 평소에 오프핸드는 이제 엘리트가 아니면 제가 아마추어에서는 오프핸드 쓰는 친구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프핸드를 꼭 쓰는 걸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오프핸드 할 때는 팔이 굽혀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펴져 있다는 거는 이 피드가 안 맞는 거야. 지금 먼 거야.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쌤 봐봐. 완전 바짝 들러붙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펜스가 이렇게 돼야 돼. 민수쌤 이렇게 있는 게 민수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네. 이해돼? 그렇지, 그거 피하지 말고, 고! 오케이. 오케이, 고, 또! 루, 루, 루! 네? 정확한 동작 하고 가야지. 마음이 급하잖아. 빠른 게 아니고 너는 급해, 지금. 드랍 퍼스트. 드랍, 고! 나이스, 굿. 원몰! 스와이프는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이. 드랍을 했을 때는 치우는 거 아니야, 손. 드랍을 쓰면 그냥 여기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근데 너네는 드랍을 하면서 다 치워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리듬이 안 맞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달릴 때 치워야 돼. 그러니까 잡는 게 먼저야. 잡는 게 먼저, 달리면서 치우는 거. 왜냐면 이게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가 손을 해봐. 그래서 포켓은 원래 이제 이 옆에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넓게 하면은 크로스오버도 길게 할 수 있고 이제 핸드치킹으로 뺏기지 않겠지? 네. 너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나 방금 쑥쑥 걸리잖아. 근데 이게 여기 있다면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넓게 해주는 게 좋지. 지금 나 방금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지금 걸리잖아. 네. 요거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길게 나갈 수 있게 뺏기 해야지. 네. 그렇지, 오케이. 스와이프가 무슨 필살기 마법은 아니잖아. 이걸 쓴다 다 뚫을 수는 없어. 그치? 나는 스와이프를 한다는 거는 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디펜스랑. 했어. 그럼 따라와준단 말이야. 원드리블. 투드리블에 와, 인사이드로 들어갈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게 컷오프라고 해서
달리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 얘 뛸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래서 디펜스를 못 뛰게 해야 돼. 블로킹을. 헤이 원 투. 그렇지 굿 굿. 볼 낮춰 볼 낮춰. 헤이 원 투. 지금 피하잖아. 못 들어가잖아. 민수 쌤이 옆에 있잖아. 민수 쌤이 너 뒤에 있어야 되는데. 네. 왜 들어갔지? 처음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아. 이 길을 잡아먹으면서 가라 그랬잖아. 근데 너네 지금 다 돌아가니까 블락 뜨면 뜰 수 있을 것 같아. 자세도 좀 낮추자. 볼 좀. 어, 두 번 더. 아. 유사 봐봐. 스텝이 리듬이 안 맞아. 드리블은 왼발에 두 번 때리는 거야. 왼발, 왼발. 근데 너 지금 왼발, 오른발 때리잖아. 왼발에 해야 몸싸움을 하지. 포스트 플레이도 똑같이. 왼발에 두 번.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등학교 레벨에서 하니까 농구 하는 거지. 너 조금만 레벨 높은 데서 하면 이런 거 다 막히지.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내가 드랍을 하면 디펜스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엘리트들이 미리 예측해서 방향 자르지. 디펜스들은 예측이 돼서 드랍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텝이 따라온단 말이야. 이때 비하인드 드리블을 쳐서 방향 전환할 건데 왼손을 써야 돼. 오케이. 이렇게 치지 말고 왼손으로 디펜스 날려버릴 거야. 오프핸드로 드랍해서 이렇게. 아. 이거 연습할 거야. 일부러 디펜스한테 막혀주는 거야. 원드립으로 일부러 막히는 거야. 왜? 카운터 때리기 위해서. 내가 드랍을 해서 이거 모션이야. 페이크야 페이크. 나 일로 간다. 예측이 돼야 돼. 나 갈 거야. 어 따라와 하고 갈게 하고 피니쉬 할 거야. 오케이? 한번 해봐. 고. 지금 이거 할 생각에 스텝이 안 밟잖아. 정확하게 원, 투 가야지. 원, 투. 어, 드랍. 가야지. 일로 와야지. 막지. 일로 해봐. 에이, 니네 다 안 돼. 어, 칭찬은 많이 못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조금 전문가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잘하는 것보다 자꾸 부족한 게 눈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기존의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좀 되게 엄하고 좀 강하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네,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서 나랑 디펜스가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줘야 돼. 근데 너네는 지금 안 간다고.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막 돌려버린다고. 아, 더 끝까지. 그치. 나 만나줘야 돼. 원, 투야. 디펜스도 원, 투고. 어,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잘했어, 잘했어. 굿, 굿, 굿. 이거 좀 더 와도 될 것 같아. 좀 더. 더. 일단 따라와봐. 따라와봐. 이리 여기 밀어야 돼. 그래야지 몸이 휙 돌아버려. 아. 이게 내 위를 밀어야 돼. 위를. 위로 밀어야 돼? 잘못하면 뺨 때리겠는데. 아. 여기 밀면 내가 돌아버리지. 아. 자, 기존의 기술들 쓰는 거 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피니쉬 할 때는 쌤이 얘기하는데 아까 오늘 연습했던 거. 스와이프. 안 돼도 자꾸 시도해보고 돌파 드라이브 할 때 컷오프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바디 컨택해서 스페이스 만들고 이해되냐? 그걸 꼭 넣어줘야 되고 당연히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되겠지. 그거 다 감안하고 볼 거니까 생각하면서. 오케이? 끝. 하나. 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 사람 똑같이 수비해줘봐. 디펜스 크로스업에서 손 들어오잖아. 네.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 디펜스 손보다 내가 위에 있어야 돼. 네. 너는 지금 밑에 있어. 아. 오케이, 내가 크로스업에서 크로스 따라와. 오케이, 계속 생각하면서. 오케이. 어. 이건 기술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나를 막는 데고 어떻게 그냥 가 치우고 와야지. 본인 랭킹. 어, 몰라요. 몰라요. 9위예요. 9위. 9위. 만족하세요? 아니요. 이 순이에요. 1, 2, 3, 4, 5. 제가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3위? 네. 3위? 3위 아니면 2위. 3위 아니면 2위? 네. 정완조 선수보다도 좀 위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네. 김희석은 비슷한데 정완조 그 1대1 다 이길 것 같아요. 에이, 굿, 굿, 굿목, 굿목. 야, 루 2점. 몇 점 내기예요? 7점. 어우, 좋아. 오우. 에이, 굿, 3점. 야, 1등 빼고
페널티야, 뛰는 거 할 거야. 오. 굿샷. 굿, 굿, 굿. 뭐야? 슈팅 쏠 때 팔로우 스루 조금만 더 끝까지 엘보가 항상 이만큼씩 안 펴져. 더 필 수 있게. 슈터치는 다 좋으니까. 방금도 여기서 부딪혀서 길 막혔잖아. 형아, 방금 펌핑했던 거. 와서 했잖아. 멈춘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 쏴도 되잖아. 돌아가잖아. 팔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 4, 3, 2. 이상아, 지금도 말했잖아. 이상아, 스탑. 오프핸드를 미리 쓴다고. 드랍할 때 치우는 게 아니고 드랍할 때는 잡고 들어가면서 치워야 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막 급하단 말이야. 아이. 니네는 지금 1로 자르고 있는데 여기만 계속 노리는 거야. 계속. 얘는 여기만 자르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만 자르려고. 그래서 무조건 크로스 잽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해돼? 크로스 잽을 넣어줘야지. 중에서 하나, 둘까지. 더블 잽이야. 탭. 뽕.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똑같이 탭탭 하고 나면 열린단 말이야. 그때 여기가 불안하다고, 디펜스가. 그때부터 잽 넣고 가고. 이렇게 심리 싸움,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니네 계속 이리로만 싸워. 한쪽을 자른다는 건 꼭 열려있는 대로 한번 스텝을 넣어. 네. 그리고 뿜 해도 되고. 빼야지 다시 따라왔을 때 가지고 노는 거야. 오우! 나이스! 뛸 생각을 하지 말고 막을 생각이 첫 번째야. 수비할 때 보면 어쨌든 수비 막아야 되잖아. 네. 풀모션 해봐. 이걸 뜰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떠도 바로 밑에를 준비하지. 잽스 때처럼 짧게 치고 빼야 돼.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밑에 준비해야지. 다시 드라이브 준비해야지. 계속 심리전 해야 돼. 다시 해봐. 그 다음 바로 준비. 오케이. 여유 해봐. 여유. 리셋이야, 리셋. 아하. 아, 더 감아야 되는데. 손이 다 들어와, 손이. 제꼈는데 여기서 했으니까 지금 오른손에 이게 툭 가지. 오호. 이걸 볼을 옆으로 빼주면 되지. 치면 이런 식으로 뛰고 가서 들어가야지. 그래, 아예 안 뺏기는데 볼을 아예 감춰야지. 포켓 하는 것처럼 좀 길게. 근데 넌 지금 옆에 하니까 바로 뺏기잖아. 지금 완전 그냥 뚫은 건데. 자세가 높은가, 자세. 그게 기본적인 드리블이 높아, 지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따로 노니까, 머리랑 몸이. 어? 해보고 싶은데 이게 머리랑 몸이 따로 노니까. 굿. 아. 라스트 1점! 이상 1점 나왔어. 한 조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컨택! 오케이. 와! 아! 몇 개야 지금 이지샷이! 한 조 마지막 기회다. 절전이에요? 너 2점. 던져. 그렇지. 루! 아까 얘기했잖아. 뒰에도 생각하면서 블락을 떠야지. 오, 나이스. 아, 씨. 잘 쐈어. 아, 나이스. 오케이, 그, 베이스라인! 아. 수어사이드. 야, 지면 진짜 한 번 더야. 레디, 고! 그렇지, 굿. 빨리! 렛츠고! 루! 루가 루저의 루야? 어, 루. 루저의 루였어? 자, 모여봐. 힘들었어? 네. 뭐가 힘들었어? 다요. 뛰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오늘 맞배기로 한 거야. 진짜 맞배기 한 거야, 이거. 야, 우리 그 선수 준비한 초등학생들도 이거보다 더 많이 뛰어. 우리는 훈련,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너네는 내 몸 케어. 헤이, 루. 에이, 원, 투, 쓰리. 머니. 수고했어요. 훈련이 강도가 막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한 10분의 1도 안 되죠. 네, 왜냐면 엘리트 선수들은 팀 운동이라서
거의 쉰 시간 없이 약속되는 것처럼 기계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설명도 많이 해줘야 되고, 아 이게 혼자서 했던 친구들이라는 게 조금 많이 티가 났어요.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선수로서 꼭 배워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세 낮추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자세 낮춰야겠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처음 이제 뭐 맛보기라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살짝 없어요. Yeah, I'm studying about the training today. 아 그 룰하고 루저 좀 빡쳤어요. 빡쳤어요. 예뻥. 너 계속 졌잖아. 루의 루저의 루잖아.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태어나서 헬스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두렵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어떤 피지컬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같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온 선수들도 있고 뭐 올림픽에 나간다던가 그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있는 센터입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빨리 농구를 하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라. 한 달 안에 농구가 얼마나 늘까? 우리가 한 달 30일 내내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어디가 생각보다 강했고 내가 어디가 생각보다 약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한 처음의 첫 시작. 제일 중요한 게 효민이고 이게 지금 채연이. 얘도 빨간색이네. 이게 우빈이. 얘가 지금 어제 사고 난 애잖아. 네. 그 어제 저도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버스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1차로 이제 버스랑 부딪히고 옆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저는 거기서 제일 안 다친 편이고 근데 여기도 어제 잡았는데 충격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치아 조금 통증이 남아있어요 아직. 다른 데는 이제 그냥 팔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앉아서 잘될 거 생각하면서 좀 참아봐. 힘 빼고 우승해야지. 힘 빼야지. 우승하려면 힘 빼야지. 힘 빼고 근막이완? 저는 완전 무게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배운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지금 테스트 한번 보자. 자 일단은 그냥 서가지고 한 다리로 편하게 서봐. 자 눈 감아. 눈 감고 그 자리 제자리 걸어. 왼발 들어. 2초. 2초. 자, 아씨. 오. 오케이 시다. 오. 아, 야 발이 너무. 야 발 그리 너무. 서전트. 서전트 봅시다. 트레이닝 진행해 주실 네. 코치님은 키가 한 170 후반대인데 덩크를 하신대요. 키가 몇이에요? 저 178에서 80 정도. 그러면 덩크 돼요 지금? 안 되죠. 와 나 너무 기대돼. 머리 천장에 닿을 것 같아 느낌이. 코치님 보여주세요 진짜로. 하면 되나요? 네. 오 오. 오. 오케이. 렛츠고. 앞으로 그냥 너는 항상 처음에 해. 현민아 머리가 천장에 닿으면 대박. 진짜. 천장 뚫자. 진짜 한번 하자. 못 내리는구나 하체를. 아 힘들어. 힘들어? 우빈이 형 찍어줘 한번. 형 천장 뚫어요. 오. 오. 황우빈. 우빈이. 네. 네. 셋 중에는 가장 운동 능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꼴찌 말해주세요. 꼴찌 누군가요? 아 저희 센터가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학원을 하루에 몇 개를 다녀요? 요즘 방학이니까 저도 학원 가는 날은 텐텐
해가지고 10시간에서 12시간. 저는 수학만 좀 길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한두 시간씩만. 수학 가면 한 8시간 해요. 근데 야, 그걸 어떻게 하냐. 너네는 진짜 대단하다. 다 성적이 좋은 거지, 그래서. 목표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 서울대야? 아니, 목표만. 말할 수 있지 뭐. 아, 목표만이니까. 인서울이요. 건국대? 저는 동국대 한양대. 최대 생각하고 있어. 최대? 네. 아, 우리 애들 너무 순둥순둥해서 큰일이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나중에 여자친구들이랑 오면 좋아. 우와, 여기가 거기예요? 런던베이글이랑. 여기가. 얘들아, 이제 너네 코트야 여기가. 차 은우도 왔다 갔어요? 은우? 은우 왔다 갔지. 오. 다 왔다 가. 오늘 오전에도 NCT 애들, NCT랑 왔다 가고. 교창이 형.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베이스라인을 쓰시고요. 한 명씩.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웜업. 앞에 보고 전현민 땅 보지 마. 투 더 어깨 위로 들어. 어깨 위로 뽑아. 공 위로 뽑아. 위로 채원아 위로 더 중심 무너지면 안 돼. 더 확실히 눌러. 버텨야 돼 우빈이. 자, 로우 탭.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손가락 끝만 사용해서 가는 건데 그냥 앞으로 전진. 때리는 느낌이 아니야. 건드려야 돼, 건드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끝났을 때 막 전완근이 터질라 그래야 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로우탭을 이렇게 했잖아. 이제 이거를 무조건 그냥 이렇게 되면 돼. 공이 내 손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급해진단 말이야, 급해진단 말이야, 끝까지. 자,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빠진다, 우빈아. 채연이 리듬이 깨진다. 채연이 박자가 안 맞아. 엇박 안 돼, 엇박 안 돼. 엇박 안 돼. 드리블이 너무 약해, 우빈아. 훈련하기 전에 빡세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좀 두렸습니다. 엄청 빡세게 할 텐데. 네. 도망가고 싶어지. 오, 왼손 빠진다, 효민이. 제자리 드리블 없어, 효민이. 효민이, 바로바로 떠, 떠. 집중해, 집중. 도망가고 싶어지면 어떡해. 죽겠어? 아니요, 다 왔어, 다 왔어. 자, 하나, 둘, 셋, 넷인 거야. 이해됐지? 자, 가볼게요. 가볼게요. 자, V수로 비하인드 시작. 자세가 너무 높아, 효민이. 공 들어, 공 들어, 들어. 바로 들어, 바로. 자, 라스트. 멈추지 마. 자, 라스트. 드러내, 드러내. 자, 천천히 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코 하나씩만 잡아줄래? 하나만 하고 바로 레이어 피니쉬부터 할 거야. 예. 들고 있어. 자, 처음에 얘랑 얘랑 찢어. 헉! 빵! 팡! 나온. 알았지? 박자 잘 맞추고. 하나, 둘, 축! 왼팔도 나와야지, 우빈이. 그냥 때려. 더, 더, 더. 아, 씨. 그렇게 나 여기 있는데 더 땡겨. 옆구리 여기 있어. 옆구리, 옆구리 더. 얘는 안 나와. 얘는 그래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막 막아 이거 나오면 막아야지 이거. 막아. 또 계속해. 앞에 봐. 더 땡겨. 10개. 하나, 둘, 여덟, 아홉. 스탑. 땡겨지는 느낌이 나 지금 하면서. 계속 신경 써야지 할 때. 자, 왼손. 어우 약해. 어우 약해. 더, 더. 짝짝 쭉! 땅땅 때리고 상대 손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할 때 쭉! 더 약해. 앞에 봐야지. 골대 어딨어? 골대 왜 나와있니? 얘는 들어가 있어야지. 해 이거 어떻게 더 땡겨. 다시 김채원 10개 시작. 하나, 둘, 셋. 채원 너, 채원이 너무 약해. 그렇게 해서 돌파할 수 있겠어 이거? 더 세게 찢어. 찢고 손 이거 걸리지 않게. 넷,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스탑. 예, 오프핸드까지 쓰는 거야. 됐어? 자, 우빈 씨만 한번 해봐. 해봐. 오케이, 스탑. 됐어. 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짧게 할 거니까 집중. 오른발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스톱, 스톱, 스톱. 손님, 손님. 왜 집어 던져? 아니다. 던지지 마. 안 잡아?
탕! 탕! 잡고! 탕! 놓고!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자꾸! 던지지 마! 어 던지지 마! 어? 심어! 애매하잖아 더 더! 자 우리 앞으로 약속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나지 않을 날까지 훈련을 할 때 있잖아. 내가 몇 개를 하라 그랬어. 그러면 개수 속이지 마. 그 하나 남겨놓고 끝내지 마. 그 하나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갭이 되니까 무조건 하나 더 해, 차라리. 오케이? 네. 말했다,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라고? 네. 네네, 오늘 가세요, 가세요. 마이크랑. 애들 마이크 차고 있다, 나? 네네. 마이크 다 빼줄래? 파이팅 하시죠. 집어넣어서 돈 가져가야지! 집어넣어! 그렇지! 돈을 줘요, 돈을 줘요.